알았어. 다들 엄청난 인생을 사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셋 중에 3명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3명 나와서 앞으로 서도록. 자, 아, 거짓일 것 같은 사람 뒤에 쓰면 돼. 거짓말하는 사람 걸리면 진짜. 자, 5초! 5! 어? 또 그 옆에 수전이가 한 명 더 있었어. 그 당시 저승사자는 유영이 때는 삿갓을 안 쓰거든. 어때? 의상이 바뀌었어. 4! 나도 팬티를. 여기 딱 10명이 팬티는 다 입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진짜였다면 나를 맞춰봐야 나왔어요. 아. 후보도 가가지고. 아, 야, 야, 여기 봐야 벗고 막 눈관이 하고 싶은데. 아, 욕을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아, 원래는 욕을 했어. 2! 아, 나 저쪽으로. 1! 자, 어, 골고루 섰네, 골고루. 진짜인데. 야, 성태 운전면허 없는 거 아니야? 어? 야, 어? 잠깐만. 자. 오케이. 전참 씨에서도 매니저가 운전했잖아. 그래, 얘 의외로 운전했어. 뭐야? 동물병 할 때 제가 했어요, 동물병. 동물병 할 때 자기가 했대. 여기까지! 자, 과연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일단 뒤를 돌아서 본인을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예! 우리 끝까지 함께 갈 거야. 난 예! 그러니까. 이유영! 이유영! 잠깐만! 거짓말은 이유영! 자, 지금 본인을 선택한 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선택한 건.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팀이 아니야. 자, 지금 현재 성태 한 명, 하늘이 세 명, 유영이 네 명 중에 과연 이 넷 중에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일지! 그 사람은 힘차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유영! 거짓말은 이유영! 거짓말은 이유영! 맞지? 진짜요. 진짜 거짓말이야. 그냥 그런 거래요. 성격이 맞으니까. 아픈 사실인데 D가 거짓말 같다는데 D가 거짓말이랬다. 얘가 3일 동안 안 깨어나면 그건 진짜 그래.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자, 자 들어보자. 이게 앞에 물에 빠질 뻔해서 이제 네 명이서 같이 나왔다 그래서 진실이고. 어, 그건 진짜. 근데 뒤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아빠 얘기야. 어? 그러니까. 아빠가 실제로 수혜가 아빠 때 삿갓은 맞는데, 그지? 그렇지. 스냅백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믿었을 만한데.